김효빈님께서 멤버들 오늘의 TMI 얘기해주세요. 오늘의 TMI 그럼 하나씩 얘기해볼까요? TMI 뭐가 있을까요? 진짜 TMI. 저희가 TMI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TMI가 왜냐면 매일 했던 게 똑같은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의 TMI. 오늘의 TMI. 오늘의 TMI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2잔 먹었습니다. 일어나서 생수를. 근데 아침에 물 드실 때 자고 일어나서 바로 먹으면 안 돼요. 안 좋아요. 이게 먼지를 그냥 드시는 거예요. 양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드셔야 양치를 안 하고 먹었어요. 마시고 나서요. 먼지 드실 땐도 브리드를 들어주셔야지. 저희 타이틀 브리드를 들어주세요. 다음 웅이 형은요? 저는 오늘 해물 쟁반 짜장면을 먹었어요. 근데 매워가지고 근데 되게 맵더라고요. 어떻게 점심으로 아니면 방금. 아 방금. 네. 그렇군요. 네. 죄송합니다. 정말 아니요. 잘했어. 아니요 지금 TMI 하는 시간이에요. 죄송할 게 없습니다. 네. 진짜 TMI 할 게 없다. 동현 씨. 그러니까.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깠던 레몬 사탕을 절반 이상 먹었습니다. 진정한 TMI. 혼자 먹었네. 까놓고 뱉고 다시 먹었다. 아니. 통. 네, 오늘도 아침에 준 사탕이잖아. 일회용이 아니라 절반 이상 먹고 네. 뱉은 거. 잘 안 아니. 이 사탕을 뱉지 않았어요. 절반을 먹고 뱉은 게 아니라. 네. 아니 절반 이상 드셨다고 했잖아요. 통에 담겨 있는. 그러니까 하나 낱개로 돼 있는. 하나씩 빼먹는 통. 그거를 절반.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개그 코드가. 이해했어요. 뱉지 않았어요. 네. 아 그러니까 이 사탕 절반만 먹고. 진짜 많이 드신. 거네요. 그 통 핑크잖아요 그거. 아 무슨 사탕인지 아세요? 선생님. 고정하세요. 고정하세요. 네, 제가 정신을 차릴게요. 아세요? 저희 TMI는 거기까지입니다. 네, 그래서 아 왜 두 분 안 하셨는데요? 그러니까요. 네? 두 분 안 하셨는데. 우리 TMI 안 맞아요. 아이가 제 TMI. 아, 네, 제 TMI. 제 TMI는 정말 TMI 중에 TMI인데 네. 오늘 휴대폰 게임을 했는데. 한 번도 못 이겼어요. 우진이 형이 못 이기는 거 처음 봐요. 자주 하는 게임이야? 네, 자주 하는데 공 떨어지는 거야? 네? 아니. 아, 그거 캐릭터가 있는데. 그거 오늘 조금 느낌이 안 좋았나 봐요. 그래서 약간 조금 오늘 다운돼. 게임을 줘서.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. 아, 너무 이해합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게임에 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그렇죠. 네, 마지막으로 데이 씨. 저는 오늘 땀을 많이 안 흘렸어요. 근데 평소에도 많이 안 흘리지 않아요? 아, 저희가 음악 그 사전 녹화를 그 녹화를 하고 와가지고 음악 방송 근데 땀을 안 흘렸으니까 오늘 땀이 많은 편이에요? 아니요 저 원래 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네. 오늘 습한데도 땀을 안 흘렸답니다 여러분. 축하드립니다. 그렇구나. 축하드립니다. 썸디 혼이 쏙 빠지는 아니어서 괜찮아요. 네 아주 괜찮습니다. 더 혼을 빼주셔도 네. 알겠습니다. 파이팅. 자.